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최근 연구 용역에서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세계 자연유산과 람사르 습지 등 세계 유일의 4대 국제보호 지역을 품고 있는 제주. 하지만 관광객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과 쓰레기, 하수 처리 문제 등 환경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환경 세출 예산액도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1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연구를 의뢰한 한국환경연구원 용역진도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면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숙박객이나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하면 부담금 관리기본법상에도 문제 없을 거라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일단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의 시티택스 같이 숙박이나 뭐 렌트카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그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광업계는 공동대응까지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 자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려고 저희 업계에서는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나 도의회에서는 이게 엇박자가 돼서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끔 하는. 제주도는 오는 25일 최종 연구 용역 결과와 관광업계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급하지 않고 천천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한 윤곽은 마련됐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